이게 아까 대통령상 받은 거라고. 네. 이게 센서예요? 네, 이게 전도하고 가스하고 불꽃을 요 옆에 네.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내진 장치. 국내 내진 장치라고요? 네. 언제부터 개발하신 거예요? 저희가 한 5년 네. 10년. 5년 10년? 네, 네, 네. 10년 전에는 우리 지진 얘기 안 나왔어. 아니 저 네, 고마워서 그래요. 네, 네.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봤더니 네. 저희가 일본보다 연 네, 평균 횟수가 많답니다. 네. 끼지 못해요. 한 53배 정도?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경북이나 포항 쪽에는 그렇죠. 그렇게 적용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요걸 줄만 한다고? 네. 뭐 부품만 사다가 여기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예. 전설 시에 이제 딱딱딱 설치할 수 있도록 그냥 일반 분전반하고 달라서 그냥 모르겠는데요? 네. 그러면 인테리어 쪽도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이쁘고 미래하게 제작돼서 이건 좀 간단히 모터제어반이고요. 저희 차체 김치 냉장고 개발한 겁니다. 그래요? 일반 배전반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패키지라고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. 그리고 2면짜리가 3면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두 달 1호고 이게 아까 대통령상 받은 거라 해서 네. 장영식상만 장영식상 1호입니다. 이게 양쪽이 다 같은 거죠? 세 개 다 네 개 같은 건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? 조도에 따라 또 음향이 따라 좀 틀려지는. 그래? 이거 바깥 조도에 따라 또 색깔이 네. 바뀌어요? 네, 코로나 영향 별로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? 누구요? 아니요, 코로나 영향만 있습니다. 그래요? 이렇게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기술을 네, 설득도 네. 시켜야 되는데 방문하는 것 자체가 그 차원에서? 네, 네. 혁신조달이 잘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제품을 우리 정부에서 맨 처음에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것을 잘 하려면 민간에서도 잘 해주셔야겠지만 특히 공공기관, 이 수혁기관에서 그 시험 출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나온 것을 제대로 듣고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. 10여 개 지자체 쪽에 이제 매칭 홍보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더 많은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게 혁신 시제품을 매칭할 수 있도록 그 제품 구매에 대한 그 한도를 좀 여유 있게 좀 주셨으면 해서 구매 목표제라고 해가지고 물품 구매액의 각 기관의 1% 이상을 지금 의무 구매하도록 해놨거든요. 이걸 지금 확대하려고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조달청에 혁신 제품 시제품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가 횟수로 3년 차 아닙니까? 그런데 그동안 예산이 거의 20배 가량 늘었는데 이것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. 앞으로 내년에도 더 늘려서 우리 민간에서 나온 혁신 제품을 수요경에서 최대한 많이 살 수 있도록 민간에서 기술 개발만 해주시면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